유희관. 유관이가 올해 FA가 양의지급? SK가 그 3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. 아,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아 우리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가 지금 성호 형 술 마시지 마요. 저번에 완전 취했더만요. 크크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나는 희관이를 믿는데 네. 글만 당기지는 않았을 거야. 만 원이라도 쐈겠지. 기록이 좋은 선수도 분명히 나타날 거야. 네네. 다른 때보다는. 형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. 유희관 선수가 돈 어떻게 쏘는 거예요? 어떻게 쏘는지를 지금 몰라서 지금 못 쏘고 있다라는 아 이런 후문이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거 여기 안 되면 계좌 불러. 아, 올해까지는 5강이 조금 힘들 것 같아. 아, 또 아이고 유희관 선수가 무려 5만 원을 야? 5만 원을 아 예 보내주셨습니다. 아 유희관 선수 고맙습니다. 유관 유희관. 유관이가 올해 FA가 네. 양의지급? 양의지급? 아니면 김정준급? 미친. 제니퍼. 님이 윤성호 캐스터님 유희관 선수 댓글 읽어주세요.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세 분 잠깐이지만 반가웠고요. 방송 잘하세요. 아재TV 대박입니다. 앞으로 자주 보겠습니다. 아재TV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. 아 유희관 선수가 끝까지 마무리도 정말 멋들어지게. 아 역시 우리 유희관 선수 대단합니다. 올해 15승 한다. 올해 15승. 와. WBC하고 올림픽 대표로 뽑힌다. 뽑아야 된다. 주 4회 베이스볼 레슨을 이제 하게 되는데 희관이 등판하는 날은 무조건 희관이가 꼭지다.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 할 텐데. 호투해도 못 던져도 오늘의 키플레이어 유희관 선수.